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턴제 RPG 게임 브라운더스트로 되어 있는데 설치하자마자 갑자기 화면이 나오는 바람에 바로 켰어요. 바로 지금 첫 화면이에요. 카리안 제국 최고의 명장이자 명망 있는 귀족이었던 피비안 돌연 반란 일으켰다. 이거 충신으로 이름 등록받던 그였기에 제가 엄청 충격을 엄청 받았다. 설치 데이터 다운 받자마자 이게 나온 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키리안 황제의 알테어 2세는 수만에 이르는 제국군을 보내 그들을 막고자 했다. 반란군은 제국군에 비하면 한쯤에 불과할 정도 적었지만 파비안에 따르던 사학의 6개의 별 여성 육마성이라 알려진 자들의 활약으로 열쇠 뒤집혔다. 아 이게 튜토리얼이네요. 이 전투에는 9명까지 출전 가능해 한 명 더 출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9명을 전부 출전시킨다는 거죠. 공병 교체해서 아이콘을 누르고 바닥을 터치하면은 공병이 나오고 공격 순서 설정해라. 초기화를 한 다음에 잠깐만요. 9명 모두 순서를 지정해봐. 첫 번째 공격 용병을 눌러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 7, 8, 9. 공 순서를 누르면 다시 창이 닫히게 돼. 알렉은 맨 앞에 두 칸을 공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용병의 바닥을 터치하면 공격 범위를 알 수 있으니 눌러봐. 아니 두 칸을 공격한다는 게 이 녀석의 일직선된 부분에 두 칸을 공격한다는 거군요. 알렉은 한 명밖에 공격할 수 없지. 알렉은 아리카를 옮겨줄 테니 확인해봐. 아리카를 옮기면은 아리카를 한 번 더 아 두 칸을 다 공격할 수 있다고? 두 명 공격할 수 있겠지. 바로 전투 시작해볼까? 전투는 뭐 자동으로 진행되니 명심하도록 해. 해보죠. 아우 좀더 눈 아프다. 뭔가 다 사라진 것 같은데 백기를 든 건 도망간 거겠네요. 근데 저 방송하면 채팅창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 나오는 건가 지금?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아 내 화면을 낮춰놨구나. 아, 전투가 끝나고 저기 내가 누르는 거죠? 반란군의 수장 파비안은 결국 알테어 2세를 살해했다. 사람들은 알테어 2세의 죽음을 태양이 사라지는 것에 빗대어 이 사건을 일식의 날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후 제후군의 반격에 파비안 전사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반란 진압되었지만 제후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말았다. 황제를 잃은 제국은 지배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고 변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일어났다. 변방의 부족 국가들은 더 이상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 힘을 합쳤고 대족장 선출의 부족 동맹 일람이라는 거대 친구죠. 그러니까 나라가 엄청 큰 게 있었는데 지금 찢어졌다는 거죠? 네. 네 개로 찢어졌나 보네요. 아, 이 7년 뒤, 아, 나라가 반란으로 왕이 죽고, 내가 추세진 다음 7년 뒤. 아, 갑자기 막 몰아치니까 정신이 없네. 아, 난 뭐, 플레이, 그런 설명 좀 나오고 그렇게 하고 스토리 들어올 줄 알았는데, 데이터 받자마자 확 들어치니까. 저기 한 번 더 누르는 거네요. 전 대륙의 국가 간의 크고 작은 분쟁과 내부의 혼란으로 심한 일손 부족이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 정세 속에서 가장 이익을 본 것은 용병단들이었다. 실력 있는 용병단들은 전 대륙의 이름이 알려져 막대한 부와 명성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 몰락한 가문의 부흥과 납득할 수 없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신분을 숨기 채 용병단을 이끌게 된 남자가 있었다. 황제를 죽인 자 태양을 가리는 달 여섯 별의 주인 입에 달 수 없는 이름 파비안의 아들이었다. 아 금수저로 시작하네요. 내 닉으로 해야지. 길게 안 할 것 같으니까 내 닉으로 하자. 한국어가 안 쳐지는 저주에 걸렸나요?
확인! 대체 이 단어의 어느 부분에서 특수문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띄어쓰기인가? 어어 도련님, 아니 이젠 단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드디어 우리의 깃발을 내걸 수 있게 되었어요. 저 엘리는 단장님의 부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필 하겠습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대원이 도착을 하고 아 이렇게 부하들이 들어옵니다. 비록 작은 용병단이지만 단장님이랑 분명 대륙을 영웅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출발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애도 있네요. 중심제와 골드 1일차 이건 출석체크 보상이죠. 말발굽 10단장 연속 출석 50개 아 별 달린 걸 이렇게 주는구나. 근데 이 코델리아라는 애가 슬라임이랑 별이 같네. 아 됐고 아 저 그만 좀 떠 호건을 또 쳐드려요. 상점가에서 건널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나봐요. 바로 가죠. 아 좀 뭐 어떻게 그런 거 없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야? 상점가에 첫 누네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가보죠. 단장님이 서 계신 바닥을 눌러 이동해보세요. 아 저 아 이게 스테이지가 이렇게 쭉 있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입장하죠. 단장님 위쪽은 밤의 여신 주점의 마스터이신 록사나씨예요. 상점가를 대표하는 분이죠. 용병에 시키긴 좀 아까운데 누나랑 같이 일해보자. 아 그럼 전대륙의 용병들을 다녀가 다양한 상점과 연이 있지 그리고 잘 처리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아 남자죠? 아, 헷갈리게 생겼네요. 그런 마을에 외국에 다녀주기는 건너들이 말썽이라서. 캐릭터가 너무 명확하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주인공 플레이어 캐릭터가 당황스럽네요. 생긴 게 내 취향이 아니야. 방금 뭐 칼림이라 그랬나요? 누구 나왔는데 칼슨이라 나왔는데 최적부 동료가 하나 있네요. 용병과 배치를 하고 나는 뒤에서 명령만 내리면 된다. 그러니 얻어맞지 않도록 방어용을 뒤에 배치해주세요. 공격 뒤에다가 방어를 배치하면 얘가 와서 막아준다고 하네요. 어디 해보죠. 바닥 발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어용 용병이라는 뜻이에요. 공격은 겉모양이죠. 겉모양 용병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용병 교체번호를 눌러 용병을 원하는 자리에 자유롭게 배치해보세요. 5명 있네요 지금은. 레벨은 16, 11, 11, 11, 11, 11. 방어를 뒤에다 놓는 거였죠? 방어를 앞에 놓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공격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있으니까 일렬로 세우자. 아, 좀 앞에 있나? 이 정도? 이렇게 하고 방어를 뒤에 세우는 거였는데 보시면 다 똑같잖아요. 1,4 얘가 제일 약하니까 얘는 내비두고 양쪽에다가 방어를 세워주겠습니다. 그리고 공격 순서를 정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였죠. 공격 순서에서 초기를 하고 어태커를 먼저 보내고 탱커를 세우는 게 내가 먼저 다 때린 다음에 상대 선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태커 먼저 보내죠. 보내고 이렇게 해서 탭을 닫고 전투를 시작하세요. 시작을 누르면은 막는다고 돼 있는데 대체 뭘 막는다는 거죠? 아 뒤에 두면 막는다며. 앞에 둬야 막는 게 맞겠죠. 역시 나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래 좋아 2000골드 네 다 체력 회복은 될 테니까 뭐 상관없겠죠. 그럼 죽으면은 아예 없어진다거나. 옐로우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가.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내배속 돌려놨네요?
골드보다 가치가 높은 다이아몬드. 캠페인 두 번째로 가라.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다.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 꼬맹이 잡아달라고? 아, 꼬맹이 의뢰를 맡길 만한 것도 착한 거 아닌가? 용병단이 일을 맡기는 게 아니야. 직접 보면 알겠지? 아. 아, 제가. 아, 이런 애 데려오는 건가 보네. 형만 꼬맹이가 아닌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보스 리스넷이라고 써 있었죠. 아, 일단 바꾸겠습니다. 배치. 아, 이게 아니라 어떻게 바꾸는 거더라? 진영 불러오기. 아, 아니, 이거 말고 정렬. 아니. 어떻게 바꾸는 거였죠? 수소 초기화. 수소 초기화하고 배치를 좀 바꾸자. 배치를 바꾸자고. 아, 이런 식으로. 일단 방패를 앞에 두고 창병은 이 여기다 한 칸 띄워놓을게요. 창 같은 걸 둘 다 찔 수 있으니까. 방패도 앞으로 두고. 얘가 보스니까 좀 아플 것 같으니까 뭐 여기다 없어도 뭐 이상하게 때리지 않을 거 아니야. 3, 5 뒤에 있는 애가 6. 아까 보니까 자기 라인에서 보이는 애들 다 잡은 다음에 하더라고요. 얘가 16자리가 있으니까 11자리, 11자리 있는 대로 보내겠습니다. 얘가 공격 순서는 딜러 먼저 때리게. 저기 와서 순서에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한쪽 라인을 전부 없애고 이자를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자. 양쪽 다 제거가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네. 보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봐둬요. 나 뒤에 있으면은 이제 막아주는 거. 아, 막아주네요. 기절하고 있네요. 아, 방패로 저렇게 들이미는구나. 어우, 쎄다. 제가 쎄네. 16자리가 레벨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등급이 높아서 쎈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쎄네요. 한번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전부 싸운다. 아, 두 배로 하자. 아, 이게 보고 싶지 않다. 엑스컴처럼 죽으면 없어진다거나. 자, 이제 이 꼬맹이를 잡아서 감옥에 보냅시다. 대장, 우리가 왜 꼬맹이가 훔친 돈을 대신 내죠? 세간의 평가도 신경 써야 된다.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어린아이를 납치해옵니다. 첫 승리 보상으로 3개짜리를 받습니다. 랜덤 보상. 슬라임걸? 슬라임 한번 넣어볼까? 나 어쩌다 마을에 소란을 피우게 된 거야. 궁수죠? 어린애를 그 정도 일로 감옥에 보내는 게 어른애일은 아니니까. 어쨌거나 사정 안 하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형, 뭐하면 내가 일을 알아봐주도록 하지. 아니, 그런 의미 아니었는데 말이지. 팔을 잘 쏜다고 하네요. 뒤에다 배치하는 용도로. 하여튼 애먹을 쓸 정도면 실력은 확실하겠지. 채용학에서 같이 가자. 내가 중간을 비워놔서 뒤에 있는 애들이 중간에서 맞았나보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운데가 다 있어야 되네. 자, 일단 보상 받고 3성에서 5성 금색별 공격형 용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병 계약서 화폐 공격을 맡을. 에? 로비로 이동 중. 밤이하신 주점에서 어서와. 여기는 전 대륙의 용병들이 모이는 곳이지. 용병 계약 매년 들어올 수 있어. 아까 좀 공격형 계약서로 한번 용병과 계약을 해볼까? 유형에서 공격형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랜덤으로 받겠죠? 아, 랜덤 이렇게. 오, 잘 만들었다. 다시 뽑기는 뭐야? 아, 다시 뽑기 하려면은 하나 더 들어가고. 그럼 이제 뭐 계약서가 아 여기 써 있구나. 이건 하나 들어간다고. 아, 정신없다 써놓은 게. 돌아가죠.
보상 받고 이제 튜토리얼 그만 나오고 내가 자유롭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일을 맡긴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설득 좀 해줘. 설득이란 말이지. 마체 생기니까 우리에게 맡긴다고 하네요. 더러운 용병단 놈들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 뭔 소리야? 아 이거 동료 이거 아 교체가 있구나. 이걸로 아 이렇게 16짜리네. 아 16이라는 게 레벨 뒤에 붙어 있는 게 파워 같은 건가 보다. 등급 파워. 전투력. 둘 다 공격형이네요. 탱커가 없는데 일단은 궁수를 맨 뒤에 배치하고 얘는 뭐 하는 애야? 아, 할보 쓰는 애구나. 앞에 배치. 그리고 얘가 좀 죽어도 만만하니까 얘를 뒤에 놓고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배치하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공 순서 지정합니다. 초기 한 다음에 딜러 먼저, 삼성 딜러 먼저 쓰도록 하죠. 이렇게 이 순서 정하는 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다 아직은. 시작하죠. 오이 한방인데? 얘가 세다 얘가. 아 얘가 대장이네. 아 좋아. 오, 찌르기 좋다. 아 좋아. 죽겠는데? 아 좋아. 아 무덤에 쓰러진다거나 그런 모션 없네요. 근데 이거 아 40분 하고 지울라 그래. 20분 40분 하려 그랬는데 좀 길다 튜토리얼. 좋아요. 아 여기서 드디어 튜토리얼 끝났나 보네. 이제 안 뜨죠? 다음 지역을 일단 누릅니다. 아, 바닥으로 나가자. 아, 비켜봐. 아, 홈으로 나가는 게 여기 있네. 아, 여자야? 남자 엉덩이 왜 저렇게 놨네. 용병 계약, 미션, 용병. 슬라임 좀 써볼래. 아, 길이 없는데, 자리가 없는데 슬라임을 못 넣는 이유가 뭐지? 획득. 아, 내 목록에 이거 추가를 못 시키나? 아까 8이었잖아요. 7, 8. 아, 다 돼 있는데 내가 못 넣는 건가? 안 넣은 건가? 출전 좀 돼 있네. 출전을. 아, 합체를 시킬 수 있다고? 어, 그렇네요. 진영을. 조각조합. 진영. 인기 용병. 뭐 알아야지 뭘. 똥이 된장인지 어떻게 알아 저런걸. 일단은 캠페인으로 가서 사로 들어간 다음에 슬라임걸 좀 넣어보죠. 탱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재생된 후에 갈 수 있다고? 뭔 소리야. 초기하고 다시 설정하거나. 아 주둘이 아직도 안 끝났어? 재생된 후에 넘어가. 순서 교체 가능하다. 이즈넷이 공격할 수 있게 순서를 배치해주세요. 얘가 1번이잖아 지금. 얘가 리즈넷이야? 누가 리즈넷이야? 이렇게 하면 되나? 어 됐어. 나 그 슬라임 있다며. 슬라임 못 넣어? 아 잠깐만. 아 슬라임 도로 나갈 순 없나요? 슬라임을 추가시키고 싶어. 9마리까지 되는데 안 넣을 이유가 없으니까. 아 왜 이렇게 다 계속 뜨는 거야. 뭐 강화했다고. 노인 투석기 노인 먼저 해치우세요. 얘가 리즈넷이지. 아 얘네 얘를
일단 와서 이렇게 하면은 교체가 안 되고요. 이렇게 하고 공격 순서에서 이렇게 교체를, 아 이렇게 할 수 있다. 얘가 공격을 할 건데 이제 이렇게 일렬로, 아 좋아 좋아. 그러면은 아예 붙어있는 애는 얘를 노려야 되고 이렇게 하자. 이제 내려와봐. 아 내려와봐. 이동을 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잡겠지? 방어용으로 두고. 창든 애가 좋은 것 같은데 없네. 자 시작합니다. 바로 1번으로 하면은, 아 한 칸 뒤에 있는 적을 쏘는구나. 저 알아서 맞겠지? 쟤는 세는데. 아 좋아. 현업 공격 증가. 왜 공격을 증가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아 좋아요. 완벽한 승리. 코스트와 말발굽이 올라가고요. 레벨업 말발굽 보너스로 받네요. 21개를 노인을 동료로 영입합니다. 좋아. 정보 좀 얻어줬으면 해. 육마성에 대한 정보가 없을까? 육마성이 뭐야? 사장도 보고 싶어하는 얼굴이고, 7년 전에 반역을 일으킨 파비안의 부하들이자 황제 사대하고 제국을 뒤집어 놓은 주역들이지. 얘가 파비안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아, 뭔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은 이 육마성을 만나는 게 목적이라고 하네요. 게임에서는 스토리는 뭐 게임 목적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 아 쟤 보스 있는데 보스 나발이고 나가서 나 이제 그것 좀 보여줘요. 나 용병 좀 넣게 해줘. 뭐 넣을 수가 없어. 1레벨이, 아 얘는 전투형이 아닌가 보다. 1레벨이 맥스로 돼있네. 능력 좀 볼까? 기본 능력. 어 아닌데? 아닌데? 아니야.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어떻게 집어넣는 거죠? 아, 넣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야? 뭐야? 아니 뭐야? 순서를 변경해야 돼? 아 조합을 해볼까 한번? 아니 그 헷갈려. 헷갈려. 조합으로 생선 용병 이걸 만들려면은 만 원이 필요하다. 180의 재료가 필요하고. 아 이게 스타코어 같은 거네요. 어 됐고. 뭐 집어넣는 방법이 뭔데 그래서. 1단계는 안 들어가는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넣으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넣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게임이 주술리엘이 이대로 나와도 되나요? 아니 얘는 출전이 바로 됐는데 받자마자. 얘는 아 혹시 색깔인가? 아 얘는 안 되는 애고. 에, 1레벨 맥스잖아요. 맥스 레벨. 넌 맥스 레벨 몇인데? 아 모르겠다. 그냥 해보면 알겠지. 가자! 보스고 나발이고 잡아봐. 없애버려! 야생녀가 도모인 것 같은데. 저 칼슨 쟤는 뭔데 처음부터 있는 거야? 대화도 계속 끼고. 사람들 풀어달라니 무슨 뜻이야? 대화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베아트체 공격은 방어용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이건 뭐야? 여자야 남자니까 이렇게 입혀놓은 거겠죠? 방어용은 공격에 추가 피해를 받는다. 아 가위바위보처럼 남자죠? 어 남캐죠? 구분이 안 가게 생겼어. 아 일단은 용병 교체해서. 아 들어가네. 아 걔는 안 들어가는 거였네. 데이터 조합 같은 거였네.
수총 무기는 원거리에 딜 넣을 테니까 중앙에 힘을 쏟고 검사를 얘를 여기다 배치하고요. 여기다 배치하자. 일로 오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검사를 탱크가 없지만 대충 이렇게 배치하면은 이렇게 하면 알아서 싸우겠죠. 제주껏. 좀 이상한데 이거? 앞으로 좀 땡길까? 앞으로 한 칸씩 땡기자. 땡기자. 한 칸씩 땡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공격 승서 초기하고 뒷칸을 때리니까 얘를 때리는 거죠. 그럼 투석기로 뒷칸을 때리게 하고 강한 애로 잠깐만요. 아니야. 초기하고 아니 클릭하면 됐잖아. 왜 또 안 돼? 아 왜 안 돼? 아 이렇게. 아니야. 얘 먼저 때리고 정면을 얘를 제거한 다음 치고 싶은데 안 될 테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최대한 때려보자. 중앙으로. 아주 느린데 뭔가? 일 마지막에 치면은 얘가 죽고 뒤를 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죽고 뒤를 때리던가. 아직 어떻게 때리는지 모르니까 일단 해보죠. 해보면 알겠지? 아, 장난 아닌데? 일단은 현옥? 앞에가 탱커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딜을 안 받... 생포했습니다. 잠시만요. 무슨 우리 아파트 그 주민관리센터 거기서 소금을 판다고 사러 오라 그러냐? 뭔 그지 같은 경우냐? 장사를 하고 있어. 나 오해를 푼다고 합니다. 당황스럽네. 아, 베아트리체 딜러겠죠? 나 탱커 좀 쓰고 싶은데 탱커가 없네요. 부상해서. 아, 슬라임걸. 오해해서 미안해. 너희가 칼날발톱단 녀석들인 줄 알았어. 칼날발톱단이라면 최근에 이곳 영주와 계획을 맺은 용병단이군요. 도적이나 사람없는 놈들이야. 놈들은 치안을 받는 핑계로 몇 편에 대한 세금을 받아가고 있어. 몹쓸 놈들이구만. 대장, 가면 둘 거야? 아쉽게도 우린 정의사도가 아니라 용병단이란 말이지. 흠, 역시 용병놈들은 똑같아. 다 돈뿐이야. 단지 명분이 필요한 거야. 적어도 우리가 용병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의 말이야. 놈들은 영주와 계약한 용병단이라고 했지. 우리의 독단으로 놈들을 해치면 우리가 위험해져. 네가 이곳 주민들을 지키려는 것처럼 나 역시 우리 단원들을 지켜야 돼. 알았어, 이해했어. 네가 우리를 고용하는 건 어때? 이쪽에서 역으로 수집 잡을 거리를 만드는 거지. 괜찮은 거야? 그럼 큰 돈은 이미 받았지만 실력 있는 단원을 고용하는데 써보이는 건 어떨까? 무슨 소리야? 널 고용하겠어. 보수는 그걸로 받지. 그렇다고 합니다. 함께 온다고 해요. 폭사이든 언데드를 발견했다는 소문이야. 확인 좀 부탁할게. 이제는 폭탄 확인까지 해야 돼? 아주. 아, 근데 이거. 잠깐만. 나 얘가 인간이고 얘도 인간이잖아요. 얘도 인간이잖아요. 쭉 인간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상한 게 있네요? 거기 가보면 알겠죠? 붙어보죠. 빨리빨리 지정하겠습니다. 녀석들에 대한 정보가 없을까? 녀석들 치려고 너희랑 괜찮을지도 모르겠네. 아, 근데 의심 가는 일이 하나 있는데. 아, 됐어. 언데드, 폭탄도 언데드를 제거한다는 내용인데 쓸데없는 말들이 많네요. 가자. 폭탄도 언데드라 그랬는데 언데드가 안 보이거든요? 협동공격, 칼슨 리즈넷. 아, 셋을. 아, 귀엽네. 추가 출전으로 베아트리스를 출전시켜주세요. 셋을 붙여놓으면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
언데드가 어디 있는 거죠? 언데드가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어떻게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할아버지 맞는 것 같고요. 끝에다 보내겠습니다. 끝에다 얘 보내주고 얘도 끝에다 보내주고요. 아, 너무 끝에 세 마리 배치할 필요 없나? 여기다 할까? 별로 없으니까 끝에 두 명만 하고 얘는 별 세 개짜리니까 앞에다가 방패 두고 아까 배치가 이렇게였죠? 이렇게 해야지 트립 뭐, 셋이서 싸운다 그랬죠? 얘 앞에 세웁니다. 주고 되는 애를 창 같은데 찔리면은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뭐 강한 애들만 세 명이니까 알아서 하겠죠? 자 그러면 공격 순서를 초기화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합동 공격 71?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합동 공격을 어떻게 배치하는 건데 그냥 누르면 돼? 그냥 합체 공격을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돼? 아 뭐 해보면 알겠지. 아 그냥 뭐 그냥 다 대충 눌러요. 어차피 이길 테니까. 자 가자. 데미지 75%. 아 이렇게 그냥 때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고? 그렇구나. 아 맨 뒤에 있는 애가 합체 공격을 하네. 아 잘 만들었다. 아 되게 잘 만들었네요. 아 그럼 이렇게 해서 잘 만든 게임 턴제 RPG 브라운 더스트. 이 게임을 받은 이유는 그냥 앱플레이어 들어가니까 앞에 뜨더라고요. 재밌다는 평도 많고 해보니까 되게 잘 만든 게임이네요. 저는 아마 다시는 안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저는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거를 소개하려고 한 거니까 어찌됐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뿅!